뉴안! 뉴루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탁구 지도자 전하늘입니다. 자, 저는 지금 강의를 2편째 연달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 강의가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려서 몰아치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이랑 막 공치는 영상이랑 옷이 다른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해볼 강의는 바로 임팩트 기초 이론입니다. 임팩트 기초 이론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라는 말은 알아도 임팩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임팩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임팩트란 무엇인가? 일단은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라는 것은 이 공과 라켓이 만나는 순간을 임팩트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탁구를 칠 때 공하고 라켓이 만나면 임팩트가 일단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온몸에 힘을 다 써가지고 임팩트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내가 온몸을 다 쓰면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갈까요? 네, 절대로 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만 겁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임팩트란 이 공과 라켓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라켓과 공이 만날 때 이 라켓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막 온몸에 힘을 다 주고 있으면 라켓에 힘이 전달이 안 되고 다 분산돼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라켓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 하세요 하면 공을 막 때리려고 하세요. 근데 이 임팩트를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팩트라는 것은 때리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죠. 임팩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손바닥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펴시고 왼손은 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른손은 라켓이에요. 자, 이 두 개가 중간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임팩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공은 오고 있는데 라켓이 좀 느리게 나와서 임팩트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임팩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켓이 먼저 출발해서 공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지점을 지나가 버리면 임팩트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그 타이밍을 벗어나서 들어올 경우에 내가 공에 밀렸다라는 말을 하고 반대로 이제 이 타이밍을 들어가서 라켓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때는 공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 임팩트의 적절한 타이밍은 어디인가? 네, 이게 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공의 기준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우리 이제 기초 이론에서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그림 탁구대에 맞고
얘가 정점에 떴을 때 공을 쳐야 됩니다 라고 제가 기초 이론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임팩트의 적절한 타이밍은 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고 튀었을 때의 정점, 이 지점이 임팩트를 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내 실력이 올라가면 타점은 여기서도 칠 수 있고 여기서도 칠 수 있고 여기서도 칠 수 있어요. 네,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거의 뭐 탁구대 밑으로 내려간 공도 뭐 억지로 꺼집어 올리는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 플레이도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한 임팩트의 적절한 타이밍은 공을 기준으로 맞고 정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몸통을 기준으로 임팩트 지점은 어디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켓을 이렇게 들으시고 오른쪽 눈썹 끝에서, 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겨드랑이 사이 주먹 하나만큼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딱 펴서, 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요런 느낌. 조금 더 이렇게, 네, 라켓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 전체적으로의 느낌이, 이렇게 내가 얼굴을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옆이 아니라 약간 앞, 오른쪽 눈썹으로 팔을 편다,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 어깨보다 라켓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가 몸통을 기준으로 좋은 위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지점이 좋은 위치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몸통을 기준으로 아까처럼 내가 정면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라켓을 놔뒀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앞을 봤을 때 라켓이 내 시야에서 벗어나 버려요. 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라켓이 안 보여요. 이러고 서 있으면 가슴이 다 열린 상태. 자, 이 상태로 라켓을 들고 있으면 내 라켓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라켓을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상대방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친 공을 보고 쳤다, 그래서 공 따라가죠? 그럼 또 공 보려면 또 고개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팩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 시야 안에 내 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라켓이. 내가 이걸 보지 않아도 내 라켓이 여기 있네? 이게 보이는 정도의 위치에 라켓이 있어야지만 임팩트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앞에 놓고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고 이제 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보려고, 고개 안 돌아가려고 정면 보면 또 라켓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앞에가 안 보이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라켓의 위치는 내 시야 안에 라켓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가장 안정적으로 임팩트를 하시려면 자세를 딱 잡았을 때 이 내 시야 안에 이 탁구대 전체와 상대방, 그리고 공, 그리고 내 라켓까지 들어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임팩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 임팩트를 할 때 공을 때려야 한다, 임팩트는 세게 치는 거다,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임팩트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힘으로 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사용하는 게 임팩트가 아니고, 임팩트는 사실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임팩트에는 종류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깎는 거, 때리는 거, 회전시키는 거, 뭐 측면을 돌리는 거, 뭐 바깥쪽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임팩트에는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많은 임팩트들에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 공통적인 것은 임팩트에는 힘의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팩트는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팩트는 이게 임팩트가 아니고 이것도 임팩트고 이것도 임팩트고 이것도 임팩트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임팩트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막 내 있는 힘껏 공을 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타, 조금 더 그 공 맞추는 타이밍,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의 정점, 라켓의 위치, 요 두 개가 딱 맞춰가지고 그 타이밍의 힘, 그 타이밍의 힘, 요걸 사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임팩트라는 것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기초 이론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직 내 몸에 컨트롤이 조금 어려운 상태, 그럴 때는 이제 힘 조절이 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포어 기초 트레이닝에서 이제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강의를 했던 이유도 임팩트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제가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촬영을 했었는데, 초반에 아주 약하게 치는 것도 임팩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약한 힘으로 정확하게 보낸다, 이것도 임팩트인 거예요. 그리고 5단계에서 빠르게 치면서 딱딱딱 이렇게 가는 것도 임팩트예요. 그래서 이 임팩트를 한다는 것이 언제나 공을 강하게 때려야만 임팩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팩트에는 단계가 있고 그 힘은 약하게, 중간, 강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임팩트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매싱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라서 이 임팩트의 기초 이론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됐어요. 자, 이렇게 임팩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임팩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임팩트 기초 이론과 임팩트 트레이닝은 1편, 2편 개념으로 꼭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그럼 누나는 안녕. 올라가면 타점은 맞고 여기서도 칠 수 있고 여기서도 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